최근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결정하자 부동산 업계 일부에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 또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부정하는 얘기를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서울경제TV는 대표적인 분양가 상한제 가짜뉴스들을 모아 지속적으로 팩트체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리포트로 분양가 상한제 방침을 발표하기도 전에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들입니다. 전 국민이 로또 청약 경쟁에 뛰어들 태세인 양 과장하는 느낌인데요. 이미 2,500만 명 남짓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 수가 2,500만 명을 돌파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국민 절반이 청약통장을 갖게 된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 절반 가까이 청약통장을 보유한 지 오래됐는데도 말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상한제 앞두고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 명 돌파. 청약통장 가입자 3배 급증.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통장 가입이 늘었다는 소식이 쏟아집니다. 마치 온 국민이 로또 당첨을 바라듯 아파트 분양에 뛰어들게 됐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아직 시행도 안 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일까? 금융결제원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청약통장 총 가입자 수는 2,506만 명. 전달보다 8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8만 명 가입이 이례적인 증가일까? 올해 초부터 알아보니 2월과 3월에 더 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상관없던 2월에는 지난 7월보다 2배 가까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입니다. 오히려 올해 7월 새로 통장을 만든 사람은 작년 동기, 재작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3만 명 남짓 줄어든 수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란 보도는 가짜뉴스인 셈입니다. 청약통장이 늘어난 수치를 보면 작년이나 과거에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상황들은 아니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분양가가 저렴해지니까 이런 어떤 청약통장 가입자라든지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20대에서 40대 무주택자들이 청약통장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년 전매 금지에 5년 거주 요건을 맞춰야 하고 당첨되려면 가점이 높아야 합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여간에선 청약통장을 쓰기 힘듭니다. 반면 집이 한 채라도 있거나 집을 보유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점이 낮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도 당첨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